딱히 어떤 다른 비결이 없고요. 네. 그냥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한결같이 조금 똑같이 항상 준비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다른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제가 먼저 말을 하려고는 안 하고 있어요. 일부러. 왜냐면 그 어린 선수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운동 방법이 있을 거고 자기들만의 루틴이 분명히 있을 건데 뭐 제가 먼저 얘기함으로써 그런 게 좀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그 선수들 조금 뭐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힘들거나 좀 애매하고 이럴 때 오히려 이제 물어보면 저는 이제 어떤 제가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어린 친구의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하게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복귀를 하기 전에 이제 라팍에서 그 팬분들하고 이제 그 처음 인사를 할 때 라팍에서 가을 야구 또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한 1년 만에 약속을 지킨 거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 팬분들에게 약속을 지켜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 너무 이렇게 짧게 해서 또 다음 시즌부터는 좀 더 가을 야구 야팍에서 그게 목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올해 2021년 시즌이 끝나서 또 이렇게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한국 프로 야구를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삼성 라운드 팬분들도 정말 응원 많이 해 주시는데 내년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좀 더 좋은 플레이, 좀 더 재밌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